인간이란 게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에 14제곱분의 1 정도의 확률로요. 뭔가 세포를 형성하고 있는 작은 입자에 투과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즘 가끔 TV에서 보고 알게 됐는데, 그걸 보고 벌써 15년이나 전의 사건이 생각나서 그때의 현상은 그런 것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폭주족은 아니었지만 바이크를 엄청 좋아해서 친구들과 함께 토요일 밤에 달리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령 스팟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유명한 터널에 친구들과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입구 부근에 벚나무가 있었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노키니 노보리시모노 노로이아리. 이 나무에 오르는 자 저주 있을지어다 라는 의미로, 아마도 마을 사람이 몰려드는 젊은이들을 귀찮게 생각해 새겼을 거라 추측할 수 있는데, 거의 모두는 무서워서 나무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 한 명만 우통을 까고 나무를 올라 웃옷을 흔들고 있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놈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시라는 녀석입니다. 요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조된 바이크에 타고 신나를 흡입하는 정신이 좀 나간 놈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떠들고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모두 요시를 무시하고 터널 사진을 찍거나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즉석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찍던 애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 필름이 안 돌아가. 세 장 정도 찍은 후 카메라가 망가진 듯합니다. 야, 이거 심령현상이냐? 애들이 떠들기 시작했을 때 퍽! 어둠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요시가 벚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전부 크게 웃으면서 자리에 긴장이 풀렸고, 그곳은 흐지부지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카메라 주인이 어떤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세 장에 찍힌 터널 사진을 현상했더니 말도 안 되는 게 찍혔다는 겁니다. 일단 집으로 불러 보여달라고 했다가 기겁했습니다. 터널 바닥에 무수한 해골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터널은 조선인 노동자가 여러 명이나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한쪽 출구에서 들어오는 빛이 두 개 찍힌다며 고로라는 잡지에 실리고 나서 이력 유명해진 터널인데, 해골 더미가 찍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천 개는 될 만한 해골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우리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고 났어. 데리러 와줘. 우연히도 같이 터널에 갔던 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갈 준비를 하던 중 다시 전화가 울립니다. 미안해. 좀 데리러 와. 사고로 바이크가 망가졌어. 또 다른 터널에 갔던 녀석에게서. 그러자 다시 한번. 바이크가 움직이질 않아. 터널에 갔던 녀석들이 무려 3명이나 전화가 온 겁니다. 이때는 아직 무섭다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두를 데리러 가게 되었는데, 처음 전화를 했던 녀석에게 가던 도중 이번에는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날 바꿨던 클러치 와이어가 끊어진 겁니다. 살짝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모두 모였더니 사고를 당한 녀석들은 모두가 정말 부자연스러운 사고였다는 겁니다. 해골 사진을 보여줬더니 모두가 겁을 먹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야, 사고는 우연이 아니야. 진짜 재앙일지도 몰라. 땡땡 할머니한테 보여주러 가자. 땡땡 할머니란 당시 유명했던 명능력자로 불렸던 사람으로, 절에 살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답을 준다는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복채는 5,000엔. 뭐 섬뜩한 사진을 처분받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을까 해서 대표 셋이 할머니에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절은 시골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겨우 절 안으로 들어갔는데 할머니 방은 상담자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모두 상담에 응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담자 말고도 관계자들 이름까지 말하거나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름은 들렸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생활은 지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할머니 진짠가 생각했을 때 할머니가 우리 쪽을 향해 혀를 찼습니다. 이 녀석들 귀찮은 물건을 가지고 왔네. 담력시험 같은 건 하는 게 아니야. 보조하는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알겠냐? 잘 듣거라. 지금부터 부적을 써줄게. 이걸 가지고 담력시험 갔던 8명 모두 강에 가서 해골하고 부적을 같이 흘려버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알겠지? 여기다 5천엔 놔두고 빨리 꺼져. 할머니는 전단지 뒤에다 이상한 범자 같은 것을 적어서 건넸습니다. 우리는 여우에 홀린 것처럼 멍한 채 5천엔을 놔두고 한마디도 못하고 절을 나왔습니다. 사기겠지? 하지만 해골이니 여덟이라니 너무 핵심만 찌르잖아. 결과적으로 할머니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여덟을 모아서 강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를 보지 못한 다수한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알겠지? 절대로 돌아보지 마. 위험한 것 같아. 그리고 뛰지 마. 잘못해서 자빠지면 큰일이니까. 모두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씨, 듣고 있는 거냐? 뒤돌아봤다면 큰일 난대. 알았어? 요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질질 웃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흘려보낸다. 알았지? 흘려보내면 바로 뒤로 돌아야. 돌아보지 마. 그리고 뛰지도 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해골이 찍힌 사진과 범자가 적힌 전단지를 강에다 흘려보냈습니다. 모두는 동시에 뒤로 돌아간 다음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5보 정도 걸어간 곳에서 요씨가 멍청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나는 벚나무에 올라갔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저주 같은 건 무섭지도 않아. 그러더니 뒤로 돌아봤습니다. 나는 벚나무에 올라갔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저주 같은 건 무섭지도 않아. 그러더니 뒤로 돌아봤습니다. 요씨, 하지마. 안 돼. 그만둬. 모두가 말리는 것을 무시하고 요씨가 뒤를 돌았습니다. 에? 저게 뭐지? 요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씨! 요씨, 왜 그러는 거야, 요씨? 모두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씨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는 같이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요시가 없습니다. 야, 요시는? 요시, 어떻게 된 거야?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 누구도 요시를 찾으러 가질 못합니다. 난 내일 일찍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한놈 사라지더니 저와 카메라 주인 녀석만 남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떡할래? 찾으러 갈 거냐? 솔직히 무섭다. 무리야. 그 자식 뭘 본 걸까? 우리는 신중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30분만 기다렸다가 요시가 안 오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깬 요시가 잘못했다는 게 대의 명분으로 할머니의 돌아보면 큰일 난다는 말이 아무래도 요시를 찾을 기분이 안 나게 만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나서도 요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낮, 회사에서 요시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의외로 요시는 바로 받았습니다. 요시, 어젠 미안했다. 괜찮았냐? 뭐가? 뭐가라니? 어제 어떻게 돌아왔어? 어떻게? 바이크 타고 왔지. 아니, 그건 알겠는데. 마치 이야기가 허공에 뜬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이 끝나고 카메라 주인놈하고 둘이 요시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요시, 어제 그 뒤로 어떻게 됐어? 걱정했잖아. 나 말이야. 요시, 너 뭔가 이상하다. 또 신나 빨았냐? 요시, 어제 뭐 봤지? 뭘 본 거야? 요시! 너? 아무것도 못 봤지. 못 봤어. 못 봤다고. 신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이상하고 침도 질질 흘려서 참으로 곤란했습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돌아가려고 현관을 나오는데 요시의 바이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왔을 때는 바이크에 시트가 덮여 있었는데 바람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야? 요시의 바이크는 상처투성이로 라이트와 모든 깜빡이가 깨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마른 나뭇가지가 붙어 있었고 백미러가 엉뚱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달리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요시라고 상처가 없을 턱이 없습니다. 요시! 야! 요시? 너? 요시는 치매에 걸린 것처럼 외칠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요시는 일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은 지장이 없었지만 바이크는 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역시 그날의 일이 관계가 있을 거라 보고 할머니에게 가서 해결법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어느새 요시 일은 애들 사이에서 금기시되었고 서로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4차원의 나무의 소문입니다. 어느 산속에 있는 그 나무는 엄중하게 펜스로 막아놓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관리하고 있는 SC에 문의했더니 존재를 부정당했다는 나무. 그 나무는 그냥 수령 50년 정도의 보통 나무라는데 어쩐지 4차원 입구라는 겁니다. 깡통이나 돌을 던지면 어딘가로 사라진다는 것. 사라진 깡통이나 돌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원래는 나무를 캐던 노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라는 소문이 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후에는 난리가 나서 폭주적도 모이고 아이가 사라졌다는 둥 소란이 일고, 하지만 4차원의 나무에 갔던 적이 있는 폭주적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로는 뭘 던져도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지난주도 갔었는데 펜스를 부쉈으니 지금이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자극을 추구하던 저는 질리지도 않고 그곳에 가보기로 합니다. 애들을 모아서 출발하려던 때, 나도 갈래. 나도
요시가. 요시한테 말한 놈은 누구? 바보가 된 놈을 데려간데도 짐만 될 뿐. 그래도 요시는 제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떨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시려 시려. 나도 데려가. 요시에게는 아무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째서 알고 있는 걸까요? 어쩔 수 없어서 깍두기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폭주적 친구가 말한 대로 펜스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4차원의 나무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금줄이 쳐져 있고 술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보통 나무잖아. 그러면서 애들 중 하나가 나뭇가지를 가볍게 쳤습니다. 빠직! 가지는 허무하게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뭐야? 말도 안 돼! 왠지 이 행위를 본 요시가 침착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혼나! 저 아저씨한테 혼나! 요시는 큰 소리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산속이라고는 해도 밤 10시. 경찰이라도 온다면 귀찮아집니다. 요시! 조용히 해! 시끄럽다고! 대체 누가 이 또라이를 데려온 거야? 안 돼! 안 돼! 혼나! 저는 데리고 온 걸 후회했습니다. 요시를 봤더니 난리를 피운 한편 초조함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해져서 농담삼아 어떤 제안을 해봅니다. 요시를 나무에다 밀어볼까? 시끄러우니까 4차원에다 묻어버려? 가벼운 농담이었죠. 그런데 오 좋아! 이런 짐은 4차원에다 버리자고. 어차피 살아있어도 도움도 안 돼. 묻어버리자. 요시가 들으라고 크게들 말합니다. 요시를 연호하기까지 합니다. 요시! 4차원 같은 건 거짓말을 태고 그저 요시를 쫄게 해서 얌전히 만들려는 속셈뿐이었습니다. 저도 텐션이 바짝 올라가서 요시를 붙잡았습니다. 시려! 아저씨가! 시려! 아저씨라니? 영문을 알 수가 없이 떠드는 요시에 저는 화까지 치밀어서 있는 힘껏 팔을 붙잡았습니다. 반대편 팔을 친구가 잡았습니다. 질질 끌듯 나무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를 바둥거리며 저항하는 요시. 친구가 손전등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분위기를 한껏 띄웁니다. 요시! 이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4차원의 나무로 한 걸음 더 왔을 때 친구에게 눈짓을 하고 힘차게 요시를 나무에다 밀어버렸습니다. 훅 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 순간 손전등이 꺼지고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뭔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야! 야 끄지마 짜샤! 안 껐어! 그냥 꺼졌어! 탁탁 탁탁 손전등을 두드린 소리가 몇 번 난 후 다시 불이 돌아왔습니다. 어? 요시는? 없어? 한가운데 있을 요시가 없어? 반대쪽 팔을 움켜잡았던 친구도 왠지 넘어져 있었고 멍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 장난치네? 야 요시! 장난치지 마! 빨리 나와! 불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몇 초. 요시는 그 사이에 숲을 속으로 숨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찾았습니다. 야, 요시! 나와! 그만해! 사과할게! 나와! 우리가 심했어! 요시, 미안! 부탁이니까 나와라! 우리는 파랗게 질렸습니다. 요시는 장난을 치다가 그 주변 절벽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저런 바보를 데려온 게 잘못이야. 저는 후회했습니다. 요시는 정말로 큰 부상, 아니면 죽었을지도. 안 돼, 안 돼. 그래, 내 책임이다. 일단 요시네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설명하자.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내가 책임질게. 우리는 서둘러 요시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길을 15분 걸어 내려가서 바이크로 1시간을 달려 요시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요시가 큰일 났어요. 죄송합니다. 요시의 어머니는 우리의 기세에 놀란 것 같았지만 곧바로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 늦은 시간에? 요시 코라면 좀 아까 벽장 위에서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2층에서 아프다고 끙끙대고 있는데? 에?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2층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틀림없이 요시가 있었습니다. 야, 요시! 요시! 너 어떻게 돌아왔어? 응? 요시는 왠지 홀딱받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난 채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에헤헤, 너희 모르지? 아저씨 화난 거? 요시, 아저씨라니 그게 누구야? 응? 대체 아저씨가 뭔데? 부탁이니까 대답 좀 해봐. 저는 왠지 울먹이면서 요시를 흔들었습니다. 요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1시간 정도 전에 2층에서 우당탕하는 큰 소리가 나서 보러 갔더니 요시가 홀딱 벗고 희죽거리고 있었답니다. 1시간 전이라면 요시가 사라진 시점이 아닌가. 얜 이제 안 될 것 같아. 모두 친구로 있어줄래?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낮에 우리는 다시 한번 4차원의 나무로 가보았습니다. 무슨 단서라도 나올지도 몰라서요. 4차원의 나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녀석이 뭔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저것 좀 봐봐! 가리키는 곳은 공중이었습니다. 4차원의 나무 제일 윗부분, 30m 정도 되는 곳에 옷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거 요시 옷인가? 틀림없었습니다. 어제 요시가 입고 있던 옷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는 4차원에서 헤맸던 것일까요? 아저씨라는 건 누굴까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요시는 통원치료로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면회가 불가한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10에 14제곱분의 1의 확률로 나무를 통과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 그렇게 저 자신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